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을 위한 관리당원 ARS 투표가 어제부터 진행 중입니다. 속내를 드러내자는 호남 표심이 대세론을 따를지 아니면 세대교체나 소통을 선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방송본부 강동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의 핵심 키워드는 호남 표심과 소통, 그리고 대세론입니다. 공 출신인 송영길 후보는 호남 적자임을 내세워 권리당원의 27%를 차지하는 호남 표심을 공략합니다. 특히 50대인 송 후보는 세대 교체론을 통해 70대, 60대 후보와 차별화도 꾀하고 있습니다. 흘러간 물은 물레방울을 굴릴 수가 없습니다. 장강의 빗물결이 앞물결을 치고 나가야 강물이 썩지 않는 것입니다. 세수는 세분에 담아야 합니다. 경제 관료 출신 김진표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경제에 달려 있음을 설파합니다. 특히 소통과 여야 협치의 적임자임을 강조하며 부드러운 이미지를 부각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관료 집단을 개혁할 수 있는 개혁진표,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협치진표, 당정청을 제대로 이끌어갈 강한 진표. 이해찬 후보는 7선의 국무총리 경력, 친노 친문의 적통임을 앞세워 대세론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방 공격보다는 약점으로 지적되는 불통과 올드보이란 이미지 차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대의원 여러분, 민심이 곧 당심입니다.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은 저를 선택했습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ARS 투표가 어제부터 시작된 데 이어 일반 당원 여론조사는 오는 23일과 24일, 대의원 투표는 오는 25일 현장에서 실시됩니다. KBC 서울방송본부 강동일입니다.